왜냐 자, 일단 축하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 제 첫 번째 예. 아, 이달의 뮤지션 도마이어서 예, 두 번째. 아, 예. 저희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수많은 리스트를 보고 과연 어떤 예. 뮤지션을 이달의 뮤지션으로 선정해야 될 것인가? 네. 아, 정말 지금 네. 엄청난 뮤지션들이 있는데. 네. 다 제끼고 저희가 네. 음악을 고르신 안목이 정말 있으신 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사실 저희가 깜빡 잊고 소개를 네. 못 드렸는데 아, 저희가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빡가능 PD와 제가 한 곡씩 가장 네. 마음에 드는 곡을 네. 선택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네. 번째 저희가 뮤직청문회 하기 전에 네. 나왔던 곡이 바로 너와 걸을래. 아. 빡가능 PD가 네네. 이제 네. 가장 마음에 드는 곡으로. 그런 취향이신가요? 아니 다 좋아해요. 저희 노래 중에 봄 특수를 노리고 냈었던 아, 노래. 그래요? 네. 네. 노래 좋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빅뱅의 루저가 나왔던 네. 발매하는 무슨, 노래. 뭐 빅뱅 선배님들. 네. 빅뱅 선배님들. 네. 네. 나이는 한참 많으신 분들인데. 네. 리더님. 형님 아, 그러니까 그 선배님 네. 형님 하는 그 말투가 네. 상당히 자연스러웠어요. 네. 바로 꿇는 듯.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저 항상 이미, 강자에게 꿇는 네. 제가 이미 마음속에 네. 형님인 걸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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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들려드린 곡이 바로 제가 가장 네. 좋아하는. 아. 저는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아. 그 무슨 드라마 속에 한 장면이 떠오르고 아. 뭐 실장님 저를 잊어주세요 뭐 이런 느낌 맞아요 맞아요 네. 사실 이게 웹툰 닥터 프로스트의 네, 아. 그 BGM으로 이종범 예. 웹툰 BGM으로 그냥 이종범 작가랑 친해요 저희가 네, 아, 네. 그래갖고 쫑범이가 어느 날 갑자기 원래 쫑범이 그 닥터 프로스트의 약간 효과음 같은 걸 제가 간간히 작업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우리 시즌 끝나는데 곡 하나만 해주면 안 돼? 엔딩곡으로 버리는 곡 있으면 하나만 주라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 이거 갖고 가 그래가 줬는데 애가 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네. 네. 그 곡을 네. 그래서 원래 있었던 최영수 씨가 써놨었던 노래 중에 네. 제가 가사를 작사를 새로 해가지고 네. 네. 작업실에서 녹음했었던 노래인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저는 그래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아. 근데 가사가 괜찮지 않나요? 네. 네. 아 저는 왜 그러냐면 요즘에 그 만주 한 봉지의 페이스북 페이지 보면 네. 그 스튜디오에서 짤막하게 이제 녹음하는 네. 아, 파일들이 이제 동영상들이 올라오는 걸 보더라도 상당히 네. 이제 밝은 톤들의 음악들 뭐 네. 얼마 전에 뭐 성우분하고 이제 으르렁 같은 걸 맞아요. 예. 예. 아 이것도 보셨구나.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늘 이렇게 밝은 곡들만 하는 팀으로 좀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정말 저는 이런 곡들 아주 네. 뭐랄까요 아, 비장하고 아. 서정적이고 아. 이런 느낌 이런 느낌도 상당히 잘 소화하고 연주하는 밴드 이런 느낌 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아우. 저는 이 곡을 한번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좀 들을 줄 아십니다. 두 분은 정말 제가 이 멘트를 예. 너 때문에 안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받을까 봐. 자,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제가, 아, 이 말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만주 한 봉지를 만난 지 한 지금 한 시간 반 정도 됐는데 네. 아, 지금 저 얘기를 네. 한 8차례 정도 아, 계속 들었더니 지금 맞아 네. 그만 좀 해요 최영수 씨. 아, 사실 부끄러워서 그런 거예요. 자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만주 한 봉지 음악 그리고 만주 한 봉지 어떤 활약들을 한번 네.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자 네. 제가 먼저 한번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아, 각자 멤버들이 기억하는 만주 한 봉지 결정적 장면들 이게 좀 다를 거라고 봐요.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몇 년 동안 같이 모여서. 네. 정규 앨범 내고 싱글 네. 내고 이제 뭐 내년 봄에 이제 EP도 네, 예, 지금 준비 중. 네, 내년 초에. 네. 그래서 그래도 제법 네. 이 척박한 신에서 네. 꾸준히 이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밴드인데 네. 아마 각자가 기억하는 우리 만주 한 봉지의 결정적 장면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 자, 우리 만주 씨가 생각하는 아 우리 만주 한 봉지의 결정적 장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를 꼽고 싶은데 그 저희가 그 미니 첫 번째 미니 앨범 돈으로 주세요를 냈을 때 그 뮤직비디오를 페이스북에서 그 남궁현 선생님께서 네네. 어떻게 이제 페이스북 SNS 통해서 그 영상이 돌아다니는 걸 보시다가 창법이 쓰러지게 귀여운 만주 한 봉지에 돈으로 주세요 한번 들어보시라 이렇게 공유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남궁현 선생님 워낙 이렇게 또 영향력이 그 SNS 상에서 이제 더 팔로워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게 많은 분들이 또 그 계기를 통해서 좋아해 주시고 그것을 계기로 그 남궁현 선생님이 당시에 하던
그 라디오 방송에도 출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같이 찍은 사진도 아마 예, 예, 페이스북 네. 페이지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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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대중문화 평론가 최규성 선생님이랑 그 어떤 그 인디 밴드들을 소개하는 코너를 하고 계셨는데 그것을 계기로 거기에도 이제 나가서 최규성 선생님도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또 최규성 선생님이 그 어디지 테나시아에 기고하고 계셨던 골든 인디 컬렉션의 네, 네, 네. 마지막 인디 밴드 뮤지션으로서 이렇게 네, 선정되고. 네, 선정되고 그러면서 그게 되게 중요한 하나의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공유된 남궁현 쌤의 그 페이스북에 공유된 순간이. 아, 사실 네. 그 두 분은 거의 저희 은인이시나 마찬가지시죠. 그렇죠. 발굴해주신 저희. 네. 그때 네. 그러면 세 분이 딱 그거 공유되고 나서 같이 네. 모여서 네. 뭐 자축 파티 이런 거 하셨나요? 아, 저희끼리 되게 친하지 네. 않기 때문에 네. 셋이 밥도 잘 네. 같이 안 먹어요. 네, 네. 네. 셋이 뭉쳐서 아. 자축 파티 같은 거 하지 않고 그냥 각자 자축. 네. 아. 와우. 단톡에서 네. 그냥 남궁현 쌤 몰래주셨어. 오. 고맙네. 아, 그때 감사하다. 그때 그 방송 때 이제 최규성 선생님이 뭐 이제 그 뭐지 저희 옛날 그 트리오 네. 그 밴드 그 뮤지션이랑 이제 비교를 해주셨거든요. 다른 세센, 트리오들이랑 네, 뭐 세센 트리오나 뭐 그 코요테 등등 뭐 네. 해가지고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아 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아주 목소리 간간이 들리기 때문에 누구지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면 시민농계 네, 한준 유일한 시민농계 한준이었습니다. 예. 아 캐릭터 잡혔어요. 네. 아 좋습니다.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이제 시민농객으로 네. 네 조만간 이제 100분 토론 같은 데서 네. 아, 네. 떨립니다. 자 좋습니다. 만주 씨는 이제 네. 그때 뭔가 이제 만주 한 봉지라는 이름이 대중적으로 좀 각인될 수 있었던 그 계기 하나의 네. 계기가 됐어요. 네. 네, 그걸 선정해 주신 것 같고 우리 한준 씨가 기억하는 만주 한 봉지 역사 중에 예. 아, 네 이게 정말 우리의 결정적 장면이었다. 이게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뭐지 그 올해 그 봄에 네. 그 몇 월인지 생각이 안 나. 5월 달이었나 이제 그린 플러그드라는 이제 페스티벌에서 이제 그 우리가 어떤 스테이지였죠? 우리 제일 작은 데 있었어. 네, 버스킹 스테이지. 네, 맞아요. 버스킹 스테이지였는데. 네. 우리가 이제 우리 그 만전봉지가 무대에 오르니까 지나가던 이제 그 뭐지 한강공원 이렇게 이제 놀러 나오신 분들이 네. 저희 공연에 이렇게 다 우르르 이렇게 와주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사상 뭐지 그 버스킹 스테이지 뭐 사상 최다 관객 네 그 거기 그런 이제 관중 속에서 네.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됐는데 담당자님이 예. 버스킹 스테이지 섭외해서 미안하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아, 네. 네. 예 아니 사실 거기가 네. 그 전에 좀 썰렁했거든요. 별로 네. 사람도 없고 아 그렇죠 뭐 제일 네. 작은 예, 스테이지였으니까 뭐 그냥 그게 뭐 유료 입장도 아니었고 그냥 지나가는 이제 한강 시민공원 네. 지나가는 사람들 시민 농객이라서 예예 예, 그런 시민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시민을 네. 좋아하는 우리 네. 네 시민 네, 네. 시민파 예 아이고 아닙니다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 예 그때가 참 뭐지 이제 저희가 이제 페스티벌 많이 나가는 편이 아닌데 이제 그때 이제 페스티벌에서 그런 그런 광경을 이제 맛본다 보니까 좀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아, 좋았다. 약간, 예. 저도 그때 우리가 밥은 아니구나. 네. 네. 뭔 밥은 아니구나.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만주 한 봉지가 하는 음악이 그 단어로 치면은 뭐 익숙함, 친근함 뭐 이렇게 좀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시는 분들이 네. 아 뭔가 멜로디도 좀 익숙한 것 같고 예. 좀 흥도 나는 것 같고 예. 우리도 사실 그런 뭐 밴드 공연들 익숙하지 않아서 예. 이게 시끄러 이러고 그냥 지나가시는데 야 이거 우리도 같이 그냥 대충 가서 흔들고 하면 되는 음악인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기도 해요. 네, 뭐 저희가 뭐 마치 행사도 좀 나가고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즐겨주시는 분들 네. 뭐 많더라고요. 아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결정적인 장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준 씨가 얘기를 네. 하면서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 아, 네. 아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무대에서 네. 그 음악하시는 분이 네. 갑자기 막 관객들이 막 몰려오고 네. 막. 맞아요, 진짜 네. 많이 몰렸어요. 그때 뭔가 그때. 피가 거꾸로 솟는 뭐 그런 느낌. 피가 거꾸로 왜 빡쳤을 때 하는 거야. 시민 농객이니까. 시민 농객이니까. 논쟁해야 되니까. 맞아. 시민들. 그날 그 날이 좀 많이 더웠어요. 많이 덥기도 하고 네. 그 악기도 뜨겁게 달궈졌었고 기타 맛이 같이 내가 약간 더위 먹고
있기도 했지만 그날 관객분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진짜 보람 있었던. 예. 반응은 좀 어땠나요? 그 반응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때는 그, 맞아요. 뭐랄까 진짜 점점점 늘어나는 거 있잖아요. 여섯 곡밖에 안 했는데 사람들이 점점점 그 버스킹 스테이지 점점점점 늘어나는. 네. 그래가지고 와 진짜 제가 그 생각에 아 우리가 밥은 아니구나 진짜. 네. 과장 보태서 한 2만 명 정도가 앞에 운집해 있었던. 네. 서울시 인구의 한 반 정도가 몰렸다고 제가. 네. 아유. 그렇죠. 네. 아 좋습니다.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저러면 좋죠.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네, 좋습니다. 아, 진짜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장면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정말 뭐 그렇구나. 네, 밴드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뿌듯하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그 느낌이 좀 남다랐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한준 씨가 뽑아준 결정적 장면, 그린 플러그드 페스티벌의 그 한 무대 이렇게 뽑아주셨고 다음 우리 리더. 예. 최용수 씨가 뽑는 만주 한 봉지의 결정적 장면. 저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방송 출연이란 걸 해봤어요. TV 방송 출연을. 예. 전주 KBS 그 문화공간 나비의 인디대전이라는 코너에서 저희가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맞아 맞아. 네. 그때 사실 얻어 걸린 거죠, 진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 맞아요. 한 다 원래 나오기로 했던 팀이 그러니까 뭐 출연을 못 하게 되면서 저희가 거의 땜빵으로 가다시피 하게 됐어요. 원래는 팀 이름이 뭐였지? 그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 바보야. 아, 그거 참. 그래서 그 당시에 네. 포스트 패닉, 쏘네풀 그리고 소란 그리고 만주한봉지 이렇게 그러니까 출연진은 그렇게 됐는데 얘기하세요. 제가 그냥 보강 설명한 거예요. 예, 그때 처음 방송이란 걸 진짜 해봤잖아요. 진짜 떨렸어요. 그때. 너무 떨리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우리가 방송을 할 수가 방송이라는 나갈 수가 있구나라는 밴드를 해갖고. 나 그때 이 옷 입은 것 같아. 아 맞네, 이거 입었네. 저 그때 이 옷 입었어요. 네. 맞아 맞아 맞아. 이 옷 안 버릴 그러니까. 거예요. 아무튼 나가서 얘기해. 그때가 엄청난 저에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커다란 저에게 계시를 내려줬달까. 우리가 하면 되는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간절히 원하는 하늘이 돕는구나. 우주가 나서서 돕는구나. 네. 뭐 이런 거. 네, 그런 느낌이 오죠. 예, 예. 그런 느낌을 전체적으로 그런 맞아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다른 밴드 분들은 막 팬분들 팬클럽 같이 팬분들도 오셔가지고 막 그런데 저희는 사실 뭐 그때 팬이 있나요? 예. 뭐. 근데 관객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았었고 그 저희 외갓집이 그 전주 KBS가 그 방송이 나오는 지역에 있는데 이제 사실 저는 뭐 회사 다니다가 음악을 시작해서 이제 외갓집에서 또 외갓집 사람들도 약간 의아해하고 어른들도 그럴 때였는데 TV에 이제 손녀가 나오고 이렇게 조카가 나오고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보셨다고 그래서 뿌듯했었어요 그때. 자 이렇게 리더 이제 최용수 씨가 뽑아준 결정적 장면. 아 그때 뭐 긴장도 됐지만 매우 뭐랄까 뿌듯하기도 하고. 맞아 맞아 맞아. 기분도 맞아. 좋고. 네. 맞아 맞아. 맞아. 사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좌절도 했겠죠. 아 많이 했죠. 엄청 많이 했죠. 될 줄 알았겠지. 예, 아, 많이 했죠. 2만 명과 방송 출연. 진짜 아무 생각이 없어질 정도로 제가 진짜 밴드를 그만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한번 그랬던 경험도 있었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이후의 얘기들 한번 천천히 좀 나눠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달의 뮤지션 만주 한봉지입니다. 아 제가 지금 짤막하게 호구조사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컬을 맡고 있는 만주 씨는 본명이 조아라. 아시네요. 조아라예요. 조아라. I feel so good. 네. 안동 필 씨. 안동 필 씨. 73대생. 73. 괜찮네. 시카고 필 씨. 네, 좋습니다. 그리고 1987년생. 네. 서울. 네. 네, 서울입니다. 그리고 우리 리더 최용수. 네. 아, 1982년. 네, 82년 대구입니다. 네. 네, 대구. 대구 출생입니다. 네. 지금 뭐 대통령과 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예, 심지어 그 대통령의 아빠가 다녔던 학교를 제가 다녔어요. 아, 그리고 지금 국정 교과서를 위한 컴필레이션 앨범 제작 중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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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떨지지 마. 어디 대구에서요? 수군할 뻔했어. 네. 아, 국정 교과서를 반대하는 애, 국정 교과서를 위한이라고. 네? 네? 국정 교과서 위한. 개인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는 제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제가 제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하의 명언을 인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죠. 컴필레이션 충분히 나올 만합니다. 컴필레이션 타이틀은 그런 기운이 온다. 예, 그런 기운이 온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아 다음 우리 키보드를 맡고 있는 한준희 씨, 1985년 순천. 네, 이 고향입니다. 밴드 안에서 통합이 돼 있어요. 대한민국이 그렇죠. 경상도, 전라도, 서울. 맞아, 맞아. 네. 특히나
경상도 대표하는 이제 강성. 네. 이죠 TK로 일컬어져 있는 예. 대구 출생이 또 한 명 있어요. 예. 아 아주 뭐 지금의 시류와 딱 맞아 떨어진. 네. 제가 봤을 땐 이번에 뜨지 못하면 네. 영영 못 뜬다. 네. 네. 이번에 네. 귀를 잡아야 된다. 예. 아,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정교과서 네. 잘 나오기 예. 기원하는. 예. 보통 뮤지션이라면 국정교과서 반대하기 마련인데. 아 그렇죠. 예. 저희는 반대쪽 찬성하는 거죠. 찬성을 해버리는 거죠. 역발상이죠. 예. 역발상으로. 네. 감사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내주셔서 네. 좋습니다. 예. 이렇게 세 분. 예. 니 진짜 뭐 전국을 아우르는 네. 그런 어떤 네. 구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까지. 네, 미국까지. 네. 시카고까지. 천조국까지, 천조국까지 지금. 네, 특히나 역합니다. 아, 예. 대단합니다. 예. 시카고 어디입니까? 예. 오바마를 배출한 이야. 곳이에요. 그러네요. 네, 박근혜를 배출한 대구. 대구. 예. 그리고 한준희를 배출한 순천. 예. 네, 시민 농객을 예. 배출한 예. 순천까지. 예. 대단한 지역 출신이라고 예. 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출생 지역으로만 봤을 때는 어떤 국민 대통합을 이미 이뤘다. 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들이 추구하는 음악도 대략 많은 분들이 그냥 편하게 모두 즐기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컨셉의 음악을. 아, 그걸 또 그렇게 썰을 풀 수가 있네요. 희한하네요, 진짜. 자, 그러면 예. 저는 요건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과연 이 세 명이 어떻게 만났냐. 아. 네. 네, 이 세 명. 제가 봤을 때는 마주치는 여기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 왜요? 왜요? 왜냐하면 네. 뭐 외국에서 오래 생활하셨고 네. 또 제가 알기로는 또 직장도 있으셨고.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이게 왜냐하면 둘은 엮여 있는 관계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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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쩔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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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죠. 네. 악연. 뭔가 걸려 있던 구조였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네. 첫 만남 좀 설명 좀 해주죠. 과연 이 세 명이 네. 뭐 어떻게 하다가 도대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냐. 예. 그러니까 일단 모든 사건의 발단은 일단 한준희 씨가 저한테 원래 한준희 씨가 음대를 나왔어요. 네, 음대에서 근데 컴퓨터 음악이나 미디 작업은 안 알려주니까. 근데 요즘엔 예. 또 음악 하려면은 컴퓨터 작업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레슨을 받았어요. 네. 근데 또 뭐 잘 하기도 하고 나이 차도 얼마 안 나고 그러니까 또 거의 뭐 그냥 형 동생 친구로 지내다가 지내면서 제가 같이 일도 좀 하고 그냥 제가 원래 작곡가 일을 했었거든요. 일도 좀 같이 하고 그러다가 제가 아까 뭐 잠깐 언급했던 그 그린플러그드 예. 아, 그 전에 참 제가 뭐 그러니까 조그마한 가수 하나 제작했다가 말아먹은 적이 망했죠. 예, 한번 쫄다가 망한 적이 있거든요. 네. 망해서 조리 있게 얘기해 보세요. 네. 아니 조리가 없어 내가. 추보식 원래. 추보식 구성으로. 한번 어려운 말 하지 마 새끼야. 그래서 의식의 흐름 기법 말고. 아 시끄러운 너는 좀 조용히 해. 좀 예. 그래서 아 청취자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어요. 이게 마치 이 밴드 컨셉인 것처럼 이게 예.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게 컨셉이 아닙니다 이게. 아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보고 있으니까. 이 친구랑 저랑 성향이 많이 다른. 나 하던 이야기 계속 네네.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때 한 망하고 놀고 있던 차에. 그 망했대. 넌 이 새끼야. 너도 올해 초에 망했잖아. 임마 너도 오늘 한번 올해 초에 한번 너도. 네. 네. 그래서 그린플러그드 공연을 보러 갔었어요. 네. 근데 뭔가 게시를 받았죠 제가 그때. 진짜 아 왠지 밴드를 해야 되겠다. 아 밴드를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냥 둘이서 그냥 차근차근 준비를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노래를 해볼까. 네. 말도 안 되는 이런. 진짜 뭐 어떻게 비유할 수가 없어요. 이 웃음 박근혜 그냥 네. 이 웃음의 톤으로 네. 봤을 때 어떤 의미를 네.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 이 웃음은요. 네. 상대방을 자기 발로 누르고 있는 겁니다. 네. 이 개미 지려밟듯이 네. 이런 미물들의 어떤 저런 고민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은 네. 내가 발로 한번 지려봐야겠다. 네. 이런 저도, 웃음이죠. 아, 네. 근데 제가 웬만하면 얘가 이렇게 비웃으면은 이제 제가 반박을 하는데 이건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이에요. 인정합니다 제가. 네. 저도 인정합니다. 예. 아, 씨,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말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서 아 그럼 보컬을 구해야겠다. 아~ 그래서 뮬 있잖아요. 음악하는 뮬이죠. 뮬이 예. 있죠. 뮬에 보컬 모집 광고를 올렸습니다. 프리미엄 광고까지 걸어서 일주일에 네. 5,000원. 비싸진 않네요. 예, 일주일에 5,000원이면 네. 맨 위에 올려줍니다. 아 프리미엄인데. 예, 5,000원. 광고비 싸네요 뮬이. 예, 생각보다. 네. 예, 그래서 걸었는데 진짜 수많은 보컬 분들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아, 나도 수만 예. 명이라고 막. 수만 제가 보컬... 알고 있기로는 22:1. 22명.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네.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네. 예. 아, 요즘은 예, 430:1 정도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예. 예. 그랬던 분 중에 예, 만주 씨도 그 중에 한 분이 지원자였고. 예. 그 일단 보컬을 뽑게 된 계기는 예. 노래 일단 잘하고 그리고 아까 뭐 잠깐 언급했지만 궁합이 너무 좋아요 세 명. 난 외모 외모를 보고 잘하는데 외모를. 아, 외모는 안 봤어 절대. 아니 근데 좀 이상한 게
왜 왜 봐? 야, 뭐 굳이 절대까지 또. 오로지 실력. 오로지 실력만으로만 평가하는 사람이야. 아니, 나는. 근데 좀 이상한 게 네. 왜냐면은 진짜 오로지 실력으로만 평가하려면은 네. 그냥 데모랑 뭐 그런 간단한 프로필 보내면 되는데 사진을 보내라고. 아니 근데 제가 그때 아니 웬만해서 밴드 사진 보내는 경우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진 누가 보내라 그래요. 야, 아니 그때 그래서 사진을 제가 보냈는데 피상적이다. 피상적이야. 얼굴 요만하게 나와가지고 보이지도 네. 않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네. 저는 아유, 정말 피상적이야. 피상적이야. 오디션을 보려고 하려면 사진을 보고 오디션을 불러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선발을 해서 기본적으로 외모가 되고 이제 오디션을 보냈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 저희 보컬을 보면 아시잖아요. 나 외모를 보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상황을 정리해 주실 분은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시민농계.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좀 한번 네. 실체 뭡니까 도대체? 실체는 예. 실체 말고 실체. 그 보컬 씨랑 아니 보컬 만주 씨랑 보컬 씨. 예, 같이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일단 뭐 그 샘플도 받아보고 아 저는 사진은 못 봤어요. 사진은 못 보고 이제 아 네, 그러면 그 사진은 님이, 네. 리더만 독점했다고 볼 수 있어요. 봐야지. 소장 개인 소장 예. 지갑에 들어가 있고 막. 아 그때 지원해 주셨던 분들의 메일은 다 지웠습니다 제가. 예. 예. 오해를 할까 봐. 아, 그래서 이제 직접 미팅도 했어요. 미팅도 제가 한 아, 실물이 실제 사진이랑 근접한지 보기 위해 아, 그걸 확인한 거군요. 하트술 안 부르고 일단. 예, 그, 맞아. 아니, 카페로. 아니, 카페로. 저는 이제 그 용세 씨가 이제 뭐 때문에 예. 이제 그 미팅 하자고 했는지 이제 그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한번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고 저는 그냥 아 예, 그 저는 그때는 이제 순진해가지고 실물 확인인지는 몰랐고. 아, 그건 아닙니다. 뭐 정말. 이제 뭐 이제 사람 댐댐이 이런 거를 예. 이제 보는 건 줄 알고 이제. 아, 뭐 댐댐이 내가 댐댐이가 안 됐는데 뭐 남의 댐댐이를 보네. 뭐 댐댐이 본다고 실물 확인하려고 부른 거잖아요. 아, 네가 그냥 아, 밥이나 한번 드실래요 그러니 내가 똑똑히 기억해. 아, 그럼 먼저 만나서 밥이나 한번 드실래요 그러니까 네가 들어줘 그랬잖아 그때. 네, 그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랬지. 그때 네.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지. 그 지금 또 막 맞아 뭐라고 했냐면은 그때 아, 저 영어도 잘합니다 그랬어. 영어도 아, 잘한다고. 나 영어 잘해요 진짜. 영어 잘하고 엑셀도 잘한다고. 어 잘해 네. 아, 예, 아니 뭐, 우리 네. 방송에만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지금? 제가 참 여기까지 깐 건 정말 처음인데 제가 네. 네. 사진을 통해 선발된 만주 한 봉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네. 자, 이 두 분은 이미 대충 이제 네. 뭔가 준비하고 있던 과정에서 이제 만주 씨를 캐스팅한 거잖아요. 네. 그럼 만주 씨는 딱 가서 카페로 이제 오라고 해서 네. 이제 첫 만남 네. 뭐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나요? 아 내가 이사 어 뭐지 이거 뭐 이런 느낌 어떤 느낌이었나요? 저는 뭐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원래 회사를 다니던 중에 네. 밴드를 하고 싶어서 이제 그 공고 글을 구인 공고 글을 보고 간 거였어요. 아, 그 회사도 그 이름만 얘기하면 누구나 다 아는. 네. 아, 존슨. 예. 존슨 두 마리. 예. 두 마리의 존슨. 네. 존슨 두 마리 치킨. 예. 네. 거기 네, 거기서 마케팅을 하고 있었던 네. 차였는데 예. 네. 네. 근데 사실 저는 그 당시에 음악을 하는 남자에 대한 또 로망도 있었고 네. 깨졌다 근데 만나자마자 이거 뭐야 미안하다 예. 예, 내가 TV에서 봤던 미션들 예,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뭐야 예, 처음엔 잘해주셨었는데 네. 아니, 아니 거기에 그 공고 글에 최용수 뭐 나이랑 성별이 써있었어요. 좀 이상하죠 그것도. 네. 최용수 괄호 몇십세 남 막 네. 그리고 한준이 괄호 몇십세 남 이렇게 써있어요. 네. 근데 한준이가 사실 약간 근데 우리가 몇십세라는 말을 안 쓰는데요. 아 이게 왜냐하면 한국말을 잘하시는 예. 외국인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예. 그게 몇십세 아 그걸 제가 봤는데 또 야. 리더를 보면서 얘기했어요. 아, 네네. 몇십세라고 그래. 아 근데 한준희가 또 이름이 약간 중성적이잖아요. 그래서 아 에. 약간 아 했는데 딱 보니까 남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아, 아 좋다. 아, 빨리 만나고 싶네요. 아 기대돼. 아 그래서 딱 갔죠. 근데 이제 음악만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 예 네, 그런 생각 받았었어요. 네. 네. 근데 사실 그 어떤 지점에서 내가 아 이 사람들이랑 음악만 할 수 있겠구나 앞으로 해야지 그런 결심을 네. 왜 하게 됐나요? 딱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야 진짜 이 사람들 음악만 할 사람이네. 아 형 여기요 이게 칭찬이에요. 이게. 안, 네, 안 되겠네 나 진짜 나 아, 형님 너무한 거 아니야? 나 진짜 음악 너무 하고 싶네. 뭐 이런 느낌이셨나요? 아니면 딱 나 좋아 이 팀과 나는 함께 하겠어. 이런 결심이 언제 서게 된 건가요? 사실 그 제가 닥터 프로스트라는 그 네이버 웹툰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용수 씨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던 상태에서 아~ 그 구인 공고를 글을 봤어요. 아~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오 약간 이랬죠. 네. 오 신기하다. 네. 그리고 그래서 사실
붙여주기만 하면 엄청 열심히 할 생각으로. 네. 진짜 열심히 하긴 했어요. 네. 그래서 나갔죠. 하지만 약간 이제 혹시 잘생겼으면 콩고물도 좀. 네. 그런데 딱 보고 아 진짜 음악을 열심히 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으로. 근데, 음악으로 성공. 음악만으로 네. 성공하자. 어, 네. 근데 아, 오로지 난 음악에 집중해야지 네. 밴드와.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제가 어, 결심한다고 될 수 있던 게 아니라 물망에 저를 올려놓고 다른 보컬 후보랑도 지금 어 이 어 저울질을 어 저 저를 이제 저울질 한 거 저를 올려놓고 그래서 그 당시엔 제가 되게 이미지 관리 했죠. 이렇게 안 하고 진짜 어 막 안 웃고 어 한 3개월 정도 동안은 굉장히 이미지 관리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어 굉장히 성실하고 아 지금도 성실하긴 합니다만 성실한 건 진짜 인정. 장난 아니에요 진짜. 네 정말 그 어 선생님이 어 뭐냐 선생님이 학생 1위로 뽑을 것 같은 모범생 1위로 뽑을 것 같은 그런 자세와 어 배려심과 착함으로 말해서 이 친구가 정치를 잘해 정치. 네. 그렇게 했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빠들이 속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선발이 되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내 세상. 내 세상. 아니 그래서 저는 뭐, 뭐 이런 그지 같은 세상이 어디서 말이냐 막 이러면서. 네. 뭐 결론적으로 저는 네. 뭐 후회는하지 않습니다. 뭐 이게 딱히 뭐 제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인생이란 거 어떻게 흘러갈지 어, 모르는 거. 제 사진 보고 선발했잖아요. 사진은 안 봤어. 거. 사진 뭐 코딱지만 뭐 보이는 거 뭐 네. 그거 뭐 봐서 뭐 약간 보정 한 거였어요 그거.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안 그랬으면 그럴 리가 없어. 아니, 넌 평상시에 대화 좀 해. 왜 남의 스튜디오 와가지고 지금 안 하던 얘기를 여기서 털고 그래 그런 얘기를. 네, 진짜로 죄송합니다. 네. 네. 자 어, 아무튼 뭐 아 뭐 어, 운도 좋았네요 서로. 예, 뭐, 예, 운치 그러니까요. 네. 네, 사실 운치 그 뮬이라는 사이트에서 저도 여러 번 뭐 밴드를 뭐 어, 구하기도 하고 멤버를 구하기도 하고 해봤는데 어 사실 많이들 뮬에서 만나서 어 오래 가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근데 많이들 주변에서 신기하세요. 뮬에서 맞아, 만났다고 하면 그렇게 저의 불행은 시작되었죠. 뮬에서 네. 네. 뮬에 괜히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오빠들을 만나가지고 네, 네. 뭐 팔자야 니 팔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요 정도까지 네.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만주 한봉지가 추천하는 만주 한봉지의 곡 한번 예.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밥이나 한번 먹잔 말해 밤을 설레였는데 그렇게 던져놓고 연락이 없네. 그냥 해본 말인가 차라리 먼저 말을 꺼내 전화로 하긴 좀 그래. 문자를 쓰다 말다 열대 번 고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자, 어, 뭐 네. 사실 만주 네. 한 봉지 하면 예, 예. 많은 분들께서 떠올리는 예. 곡이죠. 네. 네, 술도 한 잔. 네. 네.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이었기 네. 때문에.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처음 만난 네. 그 세 명이 이제 지금까지 이제 활동을 해오게 되는 건데,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셋이 이런 음악을 하자. 네. 지금 현재 만주 한 봉지 선보이고 있는. 네. 자, 이건 어떻게 어, 이런 장르, 이런 네. 컨셉의 음악을 해야 되겠다. 이건 어떻게 결정이 된 건가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들려드렸던 제가 그러니까 다 저희 favorite song 한번 말해봐. favorite song. 예, 예 그게 예. 그건 좀 사실 락이에요. 특히 영국 브리팝 쪽을 되게 좋아해요 저는. 이게 브리팝인데 그리고 준희 씨는 사실 또 원래는 OST나 이런 쪽 음악을 되게 좋아해요. 영화 음악이나. 맞아 맞아. 아 영화 드라마 진짜 좋아해요.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거의 어. 듣는 음악들이 그쪽 음악. 애니메이션 음악, 영화 예, 음악. 영화 음악 이런 쪽이고 그래서 그런데. 만주 씨를 막상 이렇게 같이 하 노래 일단 너무 잘하니까 정말 노래는 정말 잘하니까 그래서 뽑아놓고 보니까 뽑아놓고 처음에 그러니까 뭔가 합을 맞춰야 되잖아요 저희끼리 아 어떤 음악을 하면 가장 좋을까 우리가 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음악 중에서 그 중 가장 잘하는 걸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래서 만주 씨한테 좋아하는 노래 있으면 같이 한번 맞춰보자고 불러보자고 처음에 맞아요. 그 작업을 먼저 했어요. 이것저것 다 가져와가지고. 예, 근데 락은 안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아니야 락도 잘할 수 있어. 아, 안 돼. 락은. 안 돼 락은. 락은 잘할 수 있어. 아 락을 잘할 수 있는 락. 쟈니. 쟈니.
락을 네. 잘할 수 있어. 락은 안 되겠더라고. 네. 그래서. 근데 또 이것저것 불러보니까 약간 이렇게 뽕필이 살짝 섞인 그런 소울풀한 음악을 굉장히 소화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고 근데 또 사실 제가 그때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긴 하지만 인디 음악 그러면 사람들 머릿속에 가장 떠올리는 게 달달한 어쿠스틱 팝이잖아요. 그런 쪽을 완전히 또 무시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번 살짝 섞어보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나왔던 곡이 그래 밤고양이라는 네네. 곡이었고 2013년도에 나왔던 예, 예. 3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냥 네. 처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 중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음악을 해보자 그게 바로 이제 예. 어쿠스틱 뽕짝 소울 예, 예. 네. 자 그러면은 다른 분들의 느낌은 좀 어땠나요? 아, 난 이거 이런 음악 하려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아닌데. 아, 저도 저는 사실 저 트로트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아버지가 그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네. 뭐 예를 들어 이제 차 타고 어디 이제 같이 가족 여행 갈 때 그렇죠. 이제 뭐 음악 틀고 흥얼거리시면 제가 막 괴로워하고 네. 막. 아 좀 그만 들으면 안 되냐고. 아버님 되게 중후하신 분이시거든요. 아. 키도 크시고 되게. 저희 공연도 네. 몇 번 오셨는데. 네. 아, 뭐, 그래서 아 뭐 왜 트로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나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만주 한 봉지에서 제가 맡은 역할이 이제 약간 뽕짝 소울이 이제 담긴 그런 뭐 피아노 반주다 보니까 처음엔 제가 그게 좀 적응이 안 됐어요. 적응이 안 되고 어디서 그 뭐 포인트를 살려야 되고. 근데 이제 차차 이렇게 만주시 이렇게 목소리 차차차. 네네. 예 차차차 예 차차차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좀 적응도 되고 네. 매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트로트 좀 이제 유명한 곡들을 들어보면은 아 이제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그 곡의 막 진수가 조금 느껴지고 아 뭐 누가 아 이분들이 되게 잘하는 거였구나 맞아 알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변화가 생겼어요. 아 그러면 이제 그런 느낌이겠네요. 그러니까 이 음악을 하자가 아니라 해보니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을 가져다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네. 들었었던 트로트에서도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얘도 그렇고 만주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트로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전 진짜 좋아해요. 엄마가 저를 가지셨을 때 태교 음악이 심수가 네. 네. 자, 그 만주시는 처음에 이런 음악 하자 우리 이거 하자 라고 했을 때 네. 그런 어쿠스틱 뽕짝 소울 어떠셨나요? 아이 좋아. 딱 내 거야. 기다렸어. 뭐 이런 느낌이셨나요? 아니 사실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어쿠스틱 뽕짝 소울이라고 명명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 너의 목소리에 뽕기가 있고 소울적인 창법이 있으니 하지만 우리 어쿠스틱 밴드고 그런 거를 이제 잘 살려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어쿠스틱 뽕짝 소울이라고 명명하진 않았었는데 원래는 저는 그 뭐 아까 아레사 프랭클린 노래도 선곡했었지만 소울적인 음악을 굉장히 하고 싶었었거든요.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회사원이었기 때문에 막 노래 부른 지도 너무 오래됐고 음악을 막 되게 멀리한 지 오래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뭐든지 막 하고 싶은 의욕이 굉장히 넘쳤기 때문에 뭐 제 보컬적인 그런 장점들을 살리면서 잘할 수 있는 노래라면 뭐든지 좀 오케이였죠. 그래서 뭐 되게 기쁘게 참여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돼요. 어쿠스틱 뽕짝 소울하니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뽕짝에 딱 찍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느낌의 곡들을 하는 밴드구나.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제 느낌은 그렇거든요. 어쿠스틱 떨어져 있고 뽕짝 떨어져 있고 소울. 그래서 뭐 이렇게 다양한 그 음악들을 선보이는 밴드 저는 이렇게 오히려 이해를 하는 게 제 생각이 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딱 그 세 개가 붙어 있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한테 가장 익숙한 뽕짝의 방점을 딱 찍으면 이제 밴드의 색채가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 정규 앨범 첫 번째 정규 앨범 앨범 자켓도 아 이거 뽕짝 앨범이네 이거 아 이거 술 먹자고 하네 뽕짝이네 막 이런 느낌.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이제 빡가는 PD도 그렇고 저도 선곡한 곡이 이제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밴드는 뭐 그런 뽕짝의 방점이 찍힌 곡만 하는 밴드가 아니다 이런 느낌에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이제 같이 우리 이제 이런 음악 하자. 네. 근데 사실 거기서 이 곡 때문에 아 우리가 잘하겠다. 아 이 곡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밴드의 색깔도 갖고 이런 곡이면 우리가 충분히 해볼만 하겠다. 네. 그게 어떤 곡이었나요? 딱 이 곡. 그러니까 지금 만주한 봉지가 이제 많은 분들께 이제 발표한 곡들이 수많은 곡들인데 그래도 그 중에 야 이 곡 때문에 사실 나는 이제 자신감을 갖게 됐다 밴드 내에서 그런 곡들이 좀
각자 좀 있을까요? 오, 자신감 얻겠다. 아, 우리가 진짜 이런 음악 잘하겠다. 우리 진짜 음악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최은수 씨 먼저 얘기하세요. 저는 테이크아웃이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어쿠스틱, 뽕짝 소울의 어쿠스틱에 해당되는 곡이에요. 그런데 이 곡은 사실 별 생각 없이 썼거든요. 네. 그, 다 별 생각 없이 썼대. 원래 곡 쓸 때 별 생각이 없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아, 저희 예. 곡 작업을 또 많이 하는 우리 빡가는 PD들. 예. 아, 진짜 이 말이 맞는 건가요? 아, 맞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지잖아요. 곡이 잘 나올 때 언제 잘 나오냐면 내가 뭘 만들겠다 해서 그 들어가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집에 가기 전에 한 곡 만들고 가야지 소자면 나발 불고 만들면 그때 나와요. 예, 맞아 맞아 맞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예. 곡이 좋은 게 뽑힙니다. 예. 이거는 어떻게 만든 거냐면은 네. 그러니까 그때 초창기 팬 중에 한 명이 밤에 갑자기 페이스북 메시지로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여자분이었는데 저는 두근두근 했죠. 예, 근데 알고 봤더니만 자기가 카페의 매니저를 짝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는 상담을 하기 위해 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는 좀 실망은 했지만 그래도 내용이 좀 흥미진진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쭉 이야기를 듣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완전히 이게 곡으로 만들면 죽이겠는데. 그래서 받아서. 네, 그래서 아, 이거 방금 너가 했던 이야기 이거 좀 쓰면 안 되냐? 이랬더니 그렇게 허락을 받고 일단 그래서 썼던 곡인데 곡도 금방 썼어요, 진짜. 네. 근데 그 곡이 예, 벅스 뮤직과 엠넷에서 인디 차트 1위를 냈어요. 아. 예. 냈을 때. 네, 그래서 물론 그 다음 날 엑소 으르렁이 나오면서 또 싹 묻혔지만. 엑소 으르렁이었어요, 그게? 으르렁 나서 그 다음 날 으르렁 나왔어.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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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때도 그래서 어, 엑소가 뭐지? 뭐 이랬어. 아, 나도 그때 처음 나. 그런 거 정말 디테일한 거 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예. 뭐 한 일주일 프리미엄 광고 5,000원 뭐 이런 제가 디테일 있는 남자거든요. 제가. 네. 꼼꼼한 남자거든요, 제가. 자신이 사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것들은 쏙쏙 다 까먹고. 마치 없었던 일인 것처럼. 예. 네. 아, 뭐 리더로서의 아, 이런 어떤 품성. 예. 그 밴드 리더로 어떻게 보시나요, 박근혜? 굉장히 올바른 것이죠. 예. 밴드 리더라는 거는 음악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 네. 여러 가지 사업적인 이 수완도 있어야 되는데 저런 모습들이 밴드를 크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아, 역시 뭘 좀 예. 아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조만간 이제 새누리당으로 입당하시면서. 아, 조만간 우리 용수 씨가 예. 발표할 예. 국정 교과서를 위한 컴필레이션을 예. 청취자분들 많은 사랑. 네. 그러면 그쪽에 받아줄까요, 네. 저를? 아, 대구 군위에서는 예. 행사는. 따난 당상이다. 아, 아, 역시 행사비 2천만 원씩 땡겨줄 거예요. 예. 아, 돈 한번 걸어보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예. 최용수 씨를 위한 대구 막창 예. 페스티벌. 그렇죠. 거기 하나 만들겠다. 만들어줄 거야. 행사 독점인테다. 예. 우리 헤드라이너야 가면은요. 네. 그렇죠. 대구 막창. 딱 새누리당 뒤에 잠바 딱 입고 예. 이러고 가자 우리. 제가 봤을 때는 그 뭐 예. 그린 플러그드 그 페스티벌에서 예.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린 예. 그걸 가장 좋은 결정적 장면을 기억하고 계신데 그걸 초월하는 그렇죠. 가스통 든 할아버지들이 앞에 춤을 추고 계시는 네, 그렇죠. 쫙 쓰기시고 락앤롤 진짜 불을 지르는 예. 아, 이런 광경들 보실 수 있을 괜찮다.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 이야기하다 이게. 네. 자, 그러면 아, 자신 있는 곡. 아, 그러면 제가 예. 만주 씨한테는 좀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 그 지금까지 발표한 수많은 곡들 중에 네. 내가 가장 뭐 씻을 때거나 아니면 어디 갈 때 가장 많이 흥얼거리게 되는 곡 그 한국을 뽑아주시면 어떤 곡일까요? 흥얼거리게 되는 곡. 저는 일단 저희 노래는 흥얼거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래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제가 사실 저희가 공연을 할 때 라이브 셋업을 보통 제가 짜요. 아무래도 뭐 제가 그 공연에 그 멘트를 또 제가 주로 하다 보니까 끌고 가고 싶은 네. 그 흐름이 있으니까. 아, 멘트 욕심 되게 많은데. 아, 진짜 많아요. 항상 뺏겨요. 그만 좀 네. 얘기했으면 좋겠어. 진짜 막 네. 뻘소리 하고 어쨌든. 네, 뻘소리. 네. 그래서 제가 셋업을 보통 제가 짜는데 제가 늘 넣고 싶어하는 그런 곡들이 있죠. 근데 그 제가 쓴 노래들 중에 좀 사랑을 많이 받는 노래가 배웅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오히려 저는 제가 쓴 노래는 보통 별로 안 부르고 싶어하고요. 최용수 씨가 가사도 노래도 쓴 가사도 곡도 쓴 노래 중에 무소유 블루스라고 이번 앨범에 정규 앨범에 1번 트랙에 실렸었던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 노래가 굉장히 꿀렁꿀렁하거든요. 아, 그러면 또 이제 이쯤에서 한번 또 꿀렁꿀렁한 거 네.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네. 이거 넣어줘. 네. 자, 기가 막히게 꿀렁꿀렁거리네요. 네. 네. 벌써 지금 속이 막 꿀렁꿀렁거리고 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네. 제가 이 노래 부르기 되게 좋아요. 저의 그 흑 누나 감성에 네. 딱 맞는. 아, 네. 네. 이런 노래 많이 써주세요. 이 노래는 근데 녹음도 한 진짜 한 40분밖에 안 걸렸어요. 녹음도 금방 했어요 이 노래. 네. 뭐 이런 거. 아. 즐겁다 참 난. 네, 좋습니다. 아, 저희도 즐거워요. 네. 자, 그러면 제가 그 우리 한준 씨한테는 예. 제가 이거 저는 이제 뮤지션이 아니니까 이런 질문이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요 근래 예. 아주 의미 있는 단공 한번. 지나갔죠? 아, 네. 저희가 좀 이따 이제 좀 얘기 나눠볼 텐데 네. 오늘 전에 이제 단독 공연. 예.
성황리에. 예. 아유, 네. 성, 아주 성황리에. 네, 아주 성황리에. 네. 저희 입으로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네. 매진을 매진 밴드가 되었죠. 네, 네. 그래서 아주 성황리에 됐었는데 그 이렇게 공연할 때마다 네. 그 키보드를 연주하시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손에 붙을 때 듣는 예. 곡 이런 곡들이 좀 아, 있지 않을까요? 이번 공연할 때. 아, 이번 공연할 때. 네, 정말 내가 막 진짜 막 애드립도 너무 잘 아무튼 뭐 너무 손이 잘 붙는다 이런 느낌 받는 곡이 따로 좀 있나요 공연할 때? 쫙쫙 달라붙는. 그 뭐지? 진짜 고민한다. 없나봐. 시민 농객. 네. 아니요, 그 이제 방공 때 그 제가 이제 손에 잘 붙는 곡이 뭐였냐면요. 그게 아까 제목을 그 신곡, 까먹었다. 신곡인데 이게 얘기해봤자 못 듣는데. 아, 예, 이거 아직 이거 공개를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공개를 하면 안 되는데 제목 얘기해도 되나요? 아니 제목은 그냥 신곡 몇 곡 있다고 신곡이라고만 해줘. 아 예, 그 신곡입니다. 신곡. 이제 저희가 이제 네. EP 앨범을 아 이제 예, 내년 초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제 타이틀 곡이 있어요. 타이틀 곡이 있는데 그게 제가 이제 그 하는 악기가 그 EP예요. 그 전자 피아노. 전자 피아노인데 그 곡이랑 그 노래 가사랑 뭔가 좀 매칭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예, 뭔가 이렇게 넓은 세상 이렇게 표현 어떤 기운이 좋고, 네. 예. 아, 그렇죠. 뭐 편곡도 아니, 그렇고. 도마 씨의 네. 어휘를 빌리자면 우주 같은. 네. 아, 네. 아유, 예. 예, 정말 우주. 예. 우주 아니 같은. 그 요즘 그 좀 우주 관련된 영화가 좀 많잖아요. 뭐 그라비티나 뭐. 그라비티. 아, 마션. 네, 마션. 네. 예. 네. 그렇죠. 아니 그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라비티. 그걸 하면서도. 제가 연주하면서도 이렇게 이제 패드 같이 이렇게 잔잔하게 까는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우주 같이. 아 그렇죠. 네, 네 그 신곡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 네. 네 저희 EP 앨범 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반 진짜 잘 짠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잘, 아, 네. 건반 진짜 잘 짰다 이 느낌 들어요. 자 이렇게 저희가 각자 우리 유일하게 한준 씨는 곡이 있는데 아직 네. 미공개 이제 네, 곧 나올. 나올. 내년 초에 EP. 네, 네 그죠? 아마 1월 말 뭐 이때쯤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두 가지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 얼마 전에 있었던 단공, 네, 뭐 매 네. 의미도 있고 네, 뭐 네. 색다른 방식의 공연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네, 네. 네,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된 건가요? 저는 뭐 대충 내막은 알고 있습니다만. 네. 그 이승환 가수 이승환님의 필두로 그 착하게 살자라는 그. 조직에서 조직 뭐로 가죠? 프로젝트 조직이니까 뭐 갑자기 조직의 보상이네. 네. 그래서 이승환님을 필두로 한 그 착하게 살자에서 프리프로몰이라고 네. 인디 밴드들을 그 단독 공연을 후원해주는 그런 네.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저희가 선정이 돼서 얼마 전에 그 공연 그 장소를 대관을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평소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관객분들을 모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만 원의 행복 단독 콘서트라고 해가지고 홍대에 있는 에반스 라운지라는 곳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거의 그 인터파크 통해서 예매를 했는데 오픈되자마자 거의 매진이 돼가지고 한 일주일 만에 아니 3일 아니요 3일 만에 진짜로 3일이었어 아니 진짜로 3일이었어 진짜로 아 디테일해요 네, 진짜로 3일이었어 날짜 뭐 금액 뭐 광고비 네. 이런 쪽 네. 아, 특화되어 있는 기억력 네. 27일날 오픈해가지고 네. 31일날 마감돼서 그래서 그래서 매진이 예매가 다 매진돼가지고 현매를 받을 수가 없었던 그래서 사실 좀 되게 죄송했어요 많은 관객분들한테 더 많이 모시지 못했고 그 당일날 그래도 현매가 될 줄 알고 이렇게 기대하는 그러니까 마음으로 오셨다가 아 돌아가신 분들도 네, 너무 많아가지고 되게 굉장히 죄송했고 또 비 오는 날에 막 기다리시다가 그래서 어쨌든 그 착하게 살자 프리프로몰 후원을 통해서 좀 관객분들과 가까이 좀 다가갈 수 있었던 그런 단독 공연을 얼마 전에 마쳐가지고 저희 너무 감사하죠. 네. 네. 그러면 사실 그 리더 최용수 씨 입장에서는 네. 사실 한때 네. 밴드 한번 했다가 네. 해체한 적이 있었잖아요. 한 번이나 한 세 번 될까요? 아, 세 번 되나요? 제가 더 될 걸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네. 퍼프레이즈? 아 그거는 네, 네 그쵸 그거가 네. 몇 개 돼요 아무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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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모르는데. 그럼 사실 네.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만주 한 봉지가 네,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당군가 아니 지금 날 보면서 코를 이 친구가 미국 생활을 해도 네. 그쪽으로 코를 아무 데나 막 풀잖아요. 아 시카고의 어떤 피가 예, 예. 코를 풀고 있었어요. 네. 풀고 있었어요. 시카고 마피아의 어떤 그런 자유분방. 예, 예. 콧물이 예. 흐르는 것보단 나으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랬었죠. 예, 예. 네, 그게 뭐 그때 어떤 과정들이 사실 자영분이 돼서 지금의 만주왕봉지 이렇게 네. 단독 공연이 3일 만에 매진되는 네. 아 이런 과정까지 올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예. 그때
참 퍼프레이즈는 친구들과 같이 했던 팀인데 예, 그 지금 여기 원래 진행하시는 근홍 형도 알아요. 암이라고 있어요. 네. 제 절친인데 지금 프랑스 유학가에 박사과정 한다고 철학과. 예, 그 있는데 아무튼 그 친구랑 또 후배였던 MJ라고 불리던 또 후배랑 세 명이서 했던 MJ요? 예, 퍼프레이즈야 MJ 퍼프레이즈는 네. 사실 아무 생각 이것도 아무 예. 생각 없이 지었어요. 그냥, 예. 그냥 그 제 학교 앞에 있던 그 LP 틀어주는 거기서 아. 맥주 마시다가 마침 그때 지미 핸드릭스 노래가 나오고 핸드릭스 형 노래가 나오는데 예. 우리 팀 이름 퍼프레이즈로 하자 이래가지고 오, 아. 간지난다. 빡가는 PD가 그런 어떤 장면이나 이런 거에 상당히 분석력을 갖고 있는데 네, 퍼프레이즈 예. 보통의 밴드 이름 정할 때는 예. 자기가 존경하는 뮤지션의 곡을 예. 정하던가 자기의 취미생활에서 빼오는 경우가 있는데 예. 퍼프레이즈 보면은 거기다 MJ분 예. 뭔가 연상케 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네. 최용수 씨가 네. 2004년에 첫 곡 자작곡이 환청이었어요. 네, 이거 맞습니다. 크게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환청. 그 환청은 사실 그거는 어떻게 쓰게 된 거냐면 그때 제가 한참 시부야케랑 복사노후에 빠졌었어요. 군생활할 때였는데 예. 군생활할 때였는데 시부야케랑 복사노후에 빠졌었고 2004년에 그때 상말이었어요. 이제 군대에서 상말이었어요. 상말쯤 되면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좀 공군 출신이니까 더 할 일이 없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래서 그냥 그 음악하는 사람이 누구나 보는 경음악 평법이라는 책을 보면서 이렇게 거기 있는 코드 진행을 하나 따다가 이게 막 곡을 쓰면서 그때 마침 또 제 절친이었던 그 암 이아름 씨가 그때 편지를 보내줘서 자기 가사 썼다고 곡 좀 붙여보라고. 그런데 그 환청이라고 제목이 제목이 가사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 갖고 막 곡을 썼던 거고 예. 그 사실 그거랑 퍼프레이즈랑 사실 큰 관계는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예. 네. 예. 그 사실 되게 저는 이제 그 예. 밴드의 멤버들의 이력을 이렇게 쭉 예. 제가 이제 호구 조사를 진행하면서. 예. 조금 이렇게 특이한 이력들을 좀 계속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뭐 우리 리더인 용수 씨도 네. 사실 뭐 과학 영재였다가 아, 예. 네. 명리학 영재. 아, 명리학 영재는 아니고 요만큼 아는 거 그냥. 태털만큼 아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네. 그 음악과는 전혀 상관없는 네. 과정을 걷다가 이제 그렇죠. 네. 네. 뭐 과학 올림피아드에서 뭐 그 인터뷰하실 때마다 예. 얘기하시더만요. 아, 네. 자랑스러운가 봐요. 초등학교 때 예. 과학 올림피아드에서 금상 받은 거. 네네. 사실 뭐 제가 살면서 상이라는 걸 별로 못 받아봐갖고 예. 네. 그런 칭찬에 좀 굶주려 있는 사람이긴 해요. 뭐 제가 예. 그 깃발을 들고 있는 막 그 사진 올리고 막 아, 예. 그때 제 리즈 시절이었죠 사실. 네. 초등학교 때 과학 올림피아드 나가려면은 예. 내가 잘해서 나가는 것보다 집에서 굉장히 예. 신경 써주고 이 조기 교육과 굴비 교육 같은 거 해주시면서 많은 노력과 예. 이 배우의 지원이 있는 다음에 과학 영재가 탄생하는 건데. 아. 사실 뭐 없진 예. 않았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예. 어머니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가 제가 지금 제 기타가 잘못했어요. 자 예. 그러면 저기 어머니가 이 방송 안 들으실 확률 상당히 예. 높겠죠.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예. 자 어머니께 보낸 아, 음성 편지. 네. 갑자기 자 큐. 어머니 제가 음악 한다고 처음 이야기했을 때 그 황당해하시던 그 얼굴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어머니 제가 예, 얼마 전에 어머니가 넣어주시던 예, 메리츠 보험, 실비 보험 그거 이제는 제 돈으로 낼 수 있는 정도의 예. 예, 능력은 되었습니다. 예, 다음 주에 당장 보험 제 앞으로 이체할게요. 예, 그리고 어머니 예, 제가 이번 설에는 꼭 찾아뵙겠습니다. 예, 어머니 찾아뵐 때 이번에는 또 용돈도 조금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어머니 아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제발 9급 공무원 시험 보라는 말은 그만해주세요. 네. 예. 어머니 이만 줄이겠습니다. 네. 아들 최용수. 자, 어머님이 걱정이 많으세요. 네. 어머니에 대한 어떤 일종의 그 삼친 마음을 전달하다가 예. 결국 지 얘기만 하고 끝나요. 네. 나한테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이제 첫 용돈 한번 드릴 테니까 아 이런 얘기는 나한테 하지 마라. 아 이런 자신의 얘기로 예. 아, 역시 리더의 어떤 풍물을 갖추고 있다. 예. 아 이런 말씀 감사합니다.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용수 씨의 이력은 좀 그렇습니다. 예. 뭐 과학 영재였다가 이제 철학과로 진학하니까 예.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예. 음악으로 완전히 뭐 인생이 어머니가 가장 싫어하는 길을 다 걸으셨어요. 돈 안 되는 과에다가 음악도 하세요. 네. 어머니 자식을 과학 영재로 만들어 놨는데 얘가 실비 보험도 들어주고 있는 거야.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어머니 보험은 제가 덕을 많이 봤습니다. 얼마나 어머니 황당했겠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보험도 그 인상이 많이 됐을 거예요. 몸이 허약해 보여. 병 많이 받았을 거야 아마. 맞아. 1년에 두 번은 꼭꼭 가요. 응급실도 갔어요, 막. 그럴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아, 좋더라고요, 근데. 네. 예. 그리고 아무튼 뭐 이런 예. 이력의 소유자고 우리 뭐
만주 씨도 사실 네. 사실 뭐 부유한 집안에 출신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부유한 예. 집안은 그냥 부유한 집안은 아니고요. 그냥 네. 중산층. 부모님은 좀 끼가 있으셨고 예. 아버님 음악에 조예가 좀 있으시고 악기도 다루시고 아, 그죠? 네. 네. 어머님도 또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또 이제 연극영화과 진학하시려다가 아 하려다가 포기. 예. 예. 큰애 삼촌이 막 지원서를 막 찢어버렸다고. 아, 네. 예. 엄마 원래 개그우먼이 꿈이셨다고. 네. 저도 아~ 저도 꿈이 개그맨이었어요. 그랬을 때. 아, 네. 네. 피가 있군요. 아, 네. 그래서 그 두 분이 이제 은행. 예. 네. 네. 아, 은행가 집안의 딸. 그러게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나 맨하튼. 독특합니다. 맨하튼에 맨하튼에 있어야 돼요. 맨하튼. 네. 예, 예. 지금 여기 와서 지금. 맨하튼. 그 어머님께서는 자식이 예, 월스트리트에 군말 줄 알고 키웠는데 음악을 하고 계신 그런 거겠죠. 네. 어렸을 때 외교관이 되기를 원하셨죠. 네네네. 네.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아버지 뭐 지사 발령 때문에 네. 네. 시카고 가서 아. 네. 오랜 기간. 금수저시네요. 네. 아니. 금수저. 스테인리스 수저는 되나요? 아유. 숟가락은 있어요, 아무튼. 네, 숟가락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우리 만주 씨는 사실 금융계 어떤 네. 자손으로 네. 어떤 자손 영재로 계속 키워지다가 금융계의 영재. 그렇죠. 그 예. 서프라임 모기지 때 구속되는 예. 뭐 그런 아. 월가의 그 주역으로 예. 네. 그런 운명이었는데 그런 예. 운명이었는데 사실 아니, 김경준 대신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 네. 자, 그 그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뭐 네. 물론 끼나 내가 하고 싶은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뭐 악기도 다루고 이렇게 음악도 네네.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뭐 부모님들이 그런 성향 갖고 있어도 조금 반대가 좀 덜했을까요? 아니면 반대가 좀 있으셨나요? 제가 원래는 뭐 아시다시피 부모님의 뭐 뜻을 거스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회사까지도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입밴드 네.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입밴드 주인 의식을 가지라고 주인 의식을 사태 사태질 하면서 입밴드 네. 주인 의식을 가지라고 아, 여기서 뭔가 느낌이 와요 이 사람들이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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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를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랑 이렇게 밴드를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오히려 약간 약간 자랑스러워하셨어요. 그래서 어우 딸이 뭐 회사도 다니면서, 아, 예, 예. 또 저희 오빠가 또 오빠가 의사예요. 의사죠. 그래서 예. 막 어우 우리 아들 딸이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막 딸도 괜찮은 직장 다니는데 음악도 하고 앨범이 나오니까 막 신기해하시고 엄마도 사실 엄마도 음악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는, 예. 예. 며칠 동안 저와 말하지 않으셨죠. 아, 네, 그렇겠네요. 엄마 미안. 자, 그러면 조태나 씨, 자 우리 네. 조아라 씨, 네. 아, 조아라 씨가 엄마에게 네. 지금 어머니 어디 계신가요? 시카고에 계신가요? 아니에요, 아니, 집에 아, 목동 서울 목동에. 아, 서울 목동. 자, 목동에 계신 어머님께 자 음성 편지 큐. 엄마. 내가 회사를 그만 정리하고 짐을 집에 가져왔을 때 엄마의 표정을 잊지 못하겠어. 하지만 엄마 내가 시집 못 갈 거라고 걱정하시지만 나는 음악을 해서 락스타가 돼서 나를 좋아하는 남자를 찾아서 결혼을 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용돈도 지금 매달 드리고 있는데 내가 내년엔 좀 더 성공해서 용돈도 약 10% 정도 인상하도록 할게. 몇 분 안 되잖아, 너 그럼. 아니, 꽤 많아요. 그러면 나한테 큰 돈이에요. 그래도 엄마 사랑합니다. 와! 네, 아, 네, 좋습니다. 자, 그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키보드를 맡고 있는 한준 씨만 뭐랄까요? 네. 그 음악인으로서의 어떤 예, 정도를 걸어온 네. 예,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 네. 뭐 클래식 음악 쪽 전공을 했었는데.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뭐 학교 열심히 다니고 있는 게 아니라 막 공연 보러 다니고 뭐 홍대 클럽 공연 보러 다니고 친구 지인 따라서 뭐 막 페스티벌도 가고 제가 진짜 감동 받았던 페스티벌이 월드 DJ 페스티벌이었어요. 페스티벌 그래가지고 아 뭐 학교 연습실에서 막 박혀서 뭐 피아노 연습하고 곡 쓰고 이러면 뭐 하나. 아 게다가 학교에서는 막 되게 어려운 음악을 추구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작품 쓰라고 하면은 막 되게 현대적인 거, 뭐 그런 거를 요구하고 뭐 20세기 음악. 아, 그 저도 그 학교 들어갔을 때 음대 들어갔을 때 진짜 적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못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홍대나 강남도 갔었는데
강남 어디 갔나요? 강남 뭐 클럽 가나요? 예, 강남에 그 뭐 유명한 DJ님이 어. 내한 공연 오신다 그래가지고 아. 그때 처음 갔어요. 네. 그 아, 강남 태어나서 최초로. 예, 그 뭐지 강남의 무슨 그 뭐지 제일 오래된 막 클럽에서 아 무슨 근데 근데 클럽 이름이 기억이 아, 안 나요. 시민 농객분께서 갑자기 오랜만에 자기한테 멘트가 오니까 아 예 좀 긴장하신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다가 네. 예 그리고 그렇게 계속 방황하고 있었죠. 아, 방황하고 그 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나는 뭐 어떤 음악을 해야 될까 갈피를 못 잡고 있었어요. 진짜 심란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잠깐 아 근데 이거 질문이 뭐였죠? 잠깐만. 네. 아니 저 약간 딴 딜로 생각 같아가지고 네. 약간 질문 잊어버렸는데. 네. 뭐 뭐였죠? 아니 뭐 정도를 걸어 오셨죠. 예. 얘기하니까 갑자기 얘기. 예, 얘기한 거죠. 아아 네. 아, 예. 아.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예. 무슨 자신 있었 뭐 자신감 있었던 음악 얘기였던 것 같은데. 한참 전이었어요. 예, 예. 어차피 우리 인생은 망해서 그냥 하던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다가 네. 그리고 이제 TV에서 무슨 그 TV에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무슨 밴드 오디션 프로그램 하는 거 보고 진짜 감명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고 있는데 시홍수 씨가 저보고 갑자기 밴드 하자고 그런 거예요. 그냥 연락 없이 지내고 있다가 아, 연락 안 해도 우리 일도 같이 하고 그랬어 임마. 아 별로. 뭐? 아니 그때 아니, 이제 밴드 위증이 드러났네. 위증이 그때 우리 어. 그 위증. 형이 그 용수 씨가 그 노래 하자고 했을 때 네. 그때 이제 처음 그 오랜만에 그 연락이 와가지고 아, 야, 밴드 한 잠깐 안 했다. 예예예. 예, 예. 그래서 해가지고 아니 왜 갑자기 왜 노래를 하겠다고 하시는. 근데 뭐 밴드 한다니까 저도 이제 밴드를 안 해봤으니까 아 근데 뭐 알아서 노래 좀 하시겠지 하고 그러다가 이제 용수 씨가 갑자기 또 저한테 진지한 이야기를 하시는 네. 거예요. 뭐. 야 이제 진짜 제대로 해보자. 뭐 이전에 뭐 취미로 하던 거 뭐 뭐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이제 진짜 진지하게 보컬도 여보컬 뽑자고 아,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기대도 하고 아 그 제가 로망이었거든요. 근데 여자 보컬 미안해야 될 일이야 만주야 너는 시끄러워요. 얼굴 보고 뽑았으면서 아니야 난 노래만 듣고 뽑았어. 아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고 내가 무슨 질문을 했는지 네, 이렇게 네. 고민한 적이 인터뷰 저도 몇 번 해봤습니다만 네, 네.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그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만주 한 봉지 지금 네. 아시는 분들은 이미 딴지뮤직에서 이제 앨범을 네. 구매해서 음원을 구매해서 들으시거나 혹은 이미 알고 계셔서 네. CD나 이제 다른 음원 통해서 이제 경험을 하셨을 텐데 네. 만주 한 봉지를 경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이제 정규 앨범 첫 정규 앨범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은 저는 이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그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서 만주 한 봉지 잘 모르셨던 분들에게 만주 한 봉지의 음악은 이런 겁니다. 네. 어떻게 짧게 설명해 주신다면 뭐라고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어쿠스틱 인디 음악이에서 좀 중에서 좀 이지 리스닝 달달한 음악들이 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와중에 조금 더 무게감 있는 음악도 혹은 좀 더 그 안에서 끈적거림도 있는 그런 음악도 좀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께 조금 더 무게감 있는 음악 그리고 좀 달달한 음악도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음악을 갖고 있는 팀을 찾으신다면은 저희 음악을 좀 추천드리고요. 좀 뽕필이 있는 한국형 소울 음악도 함께 하고 있으니까 네. 좀 다양하게 저희 음악을 들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자 당공 반응이 예. 상당히 좋았다고 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예. 새로운 EP 예. 나름 다들 기대하고 계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예. 거 아니에요? 열심히 작업도 하고 계시고 예. 어떠신가요? 그 작업하는 지금 느낌 이 EP 정규 앨범 때랑은 좀 더 다른 왜냐하면 정규 앨범을 통해서 이제 이미 예. 꾸준히 이제 활동해 온 상태에서 네. 뭔가를 이제 보여줘야 되는 그런 네. 시점이기도 한데 네. 그 저희가 이번에 그러니까 사실 단독 공연 때 저희 수록곡 타이틀곡과 다른 신곡 하나를 먼저 한번 선공개 차원에서 공연을 했었어요. 들려드렸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반응은 일단 괜찮았거든요. 아, 노래 괜찮아 타이틀곡 같다 타이틀곡답다 이런 반응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망할 곡은 아니다. 네. 일단 요 정도. 그러니까 이게 대박 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망할 곡은 아닌 것 같다라는 확신은 일단 얻은 상태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그때 또 빅뱅 선배님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뭐 이런 거. 네. 예. 그렇죠. 혹은 네. 또 으르렁 친구들, 엑소 네. 친구들이 나온다거나. 예, 제발. 엄청나죠, 엑소. 예, 그 친구들 어차피 그 잘 나가니까 1월 달에는 제발 우리 낼 때는 조금만 쉬어 달라는 제가 부탁을 좀 하고 싶고. 네. 음악 좋아하니까 그 친구들, 특히 빅뱅, 엑소 다 좋아하니까 네. 내가. 수천만의 네. 지금 그러니까. 그 팀들 팬들이 지금. 예. 아니 난 부탁하는 거예요, 그냥 그 분들에게. 그리고 기왕이면은 엑소 팬들과 엑소 팬들과 빅뱅 팬분들도 저희 음악 한번 더 들어봐 주시면 네. 예,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좋습니다. 그러면 네. 대략 한 발매가 예상되는 시점 네.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지금 빠르면 1월 욕하려 그랬어요? 아, 욕 안 해. 난 욕 잘 안 하는 남자네 내가. 1월 중반에서 말 정도로 지금 유통사랑 계속 협의 중입니다. 지금 언제쯤 발매하는 게 네. 좋을지. 지금 이미 뭐 곡 작업은 끝난 상태고 예, 예. 믹싱 마무리하고 있고. 아, 지금. 이제 예. 거의 뭐 이제 네. 나오기만 하면 되는 뭐 그런 예. 그렇죠. 아. 예. 자 그러면 2016년이 어떻게 보면 만주 한 봉지에 있어서는 예. 또 다른 의미가 될 수 있겠네요. 예, 올해 이제 정규 예. 앨범을 통해서 뭔가 이제 밴드 실체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다면 예. 이제 그걸 통해서 뭔가 네. 제대로 한번 해볼 수 예. 있는 전망 어떻게 보시나 빡가는 PD? 저는 2016년을 기점으로 네. 만주 한 봉지가 망하느냐 성공하느냐 이 둘 중에 결판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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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봤던 만주 한 봉지의 모습은 예. 굉장히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요. 밴드 멤버들의 캐릭터가 지금 거의 팀워크 완벽한 수준입니다. 2016년에 과연 이게 터질지 예. 안 터질지 예. 대운이 올지 안 올지는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제 예상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그 밴드 경험이 있는 예. 쫄딱 망했어요. 예. 왜냐하면 예. 그게 예. 그 쫄딱 망했던 경험이 예. 얼마나 큰 차이인지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확합니다. 날카로워요. 예. 예. 자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코너 몇 가지 준비해서 또 선곡 요청 드린 게 있는데 예. 제가 그걸 드리면서 요청 드리면서 깜빡한 게 하나 있어요. 예. 아 이게 이 분들이 세 분이라는 걸. 아. 이게 이 정도 코너였으면 예. 도마시 정도면 이제 저희가 이미 끝나고 이제 예. 저기서 이제 막걸리 한 잔씩 먹고 있을 예. 타이밍인데. 아 배고파요. 아 게다가 이렇게 세 분 중에 그나마 예. 제가 봤을 때는 한준희 씨 아니었으면 네. 예. 엄청 지금 이뤄졌죠. 지금 코너 하나 끝났다. 네. 그나마 한준희 씨가 조금 이렇게 예. 참아하고 옆에 있는 멤버들 이야기 잘 들어주고 예. 자기의 멘트를 이제 희생해가면서 했기 때문에 항상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만큼까지. 그래서 제가 원래 하나 있었는데 요거는 과감하게 예.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삭제하나요? 아, 네. 왜냐하면 왜냐하면 예. 저희가 또 기회가 또 있어요. 아, 네. 예. 이 분기의 뮤지션. 예. 이런 아 중복 이달의 뮤지션 예. 중복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때쯤에 또 한번 저희가 모여가지고 예. 신나게 한번 털어보는. 예. 그럼 다 모여갖고 그러면. 아니 그때쯤 되면은 네. 망했나 안 망했나 네. 결정됐을 수 있고. 확인 확인. 성공해서 다시 한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아 저희가 그 좋은 타이밍 있겠네요. EP가 네. 좀 나오고. 감사 좀 알릴 겸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원래 사실은 오늘 그 만주 한 봉지 예. 멤버분들도 흔쾌히 우리 미니 콘서트 네. 미니 콘서트를 하겠다 이렇게 원래 말씀해 주셨는데 만주 씨가 네. 불의 일격 목 쪽에 성대 타격 네. 그래서 목 상태가 지금 상당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가 예. 오늘 인터뷰까지 소화한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조만간 이제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EP가 나오고 예. 그때 저희가 다른 얘기 그때는 예. 뭐 이제 만주한 봉지의 음악 그리고 멤버들의 예.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예. 그때는 좀 어떤 다른 느낌으로 예. 같이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들 얘기 예.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면서 그때 예. 새로운 곡들을 그렇죠.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네. 최초로 라이브로 맞아요. 네. 그때까지 목도 좀 회복하고 네. 해가지고 그때까지 나아야 지금 아마 남았는데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여태까지 들은 만준 씨의 목소리를 듣고 야 무슨 성대 무슨 문제가 있어 이씨 아니에요 이게 있는 거예요 네. 아, 진짜 있긴 이렇게 해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예. 지금 아주 심각한 데미지를 예, 예.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단독 공연 2시간 연장으로 부르는 게 좀 빡세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부산도 갔잖아요 맞아 다음날 또 행사하고 네, 네. 아무튼 빡가능 PD의 어떤 예상에 의하면 예. 내년이 매우 중요한 한 해. 그러면 그렇죠. 사실 밴드가 정규 앨범 내고 또 이렇게 빠른 시간에 또 EP 정도 나온다고 한다면은 예. 밴드 입장에서는 좀 뭔가 나름 그 괜찮은 어떤 네. 과정을 밟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네. 아니 밴드 팀워크 안정해져 네. EP를 내든 1집을 내든 네. 다 도로무기예요. 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정규 네. 앨범 1년에 3장이 나와도 3장 나와도 네. 밴드 팀워크 안 갖춰지면 네.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지 모델이 네. 있습니다 저희는. 네. 네. 일단 저희가 힘겹게 이달의 미션 네. 두 번째 네. 이번엔
솔로가 아니고 네. 밴드 만주 한범주를 모셨습니다. 아 저희 네. 음악에서 받는 느낌만큼이나 네. 아, 아주 재밌고 예. 신나는 시간이었던 예.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아 저희 지금 스튜디오 들어온 지 한 2시간 정도가 됐습니다. 아 이제 저희도 좀 예. 저녁도 안 먹고 지금 네. 아이고, 지금 네. 시간이 9시 이제 반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달려왔는데 우리 안준 씨 오늘 어땠나요? 그 요즘에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또 네. 팟캐스트 같은 것도 진행하시고 그래서 네. 네. 네, 뭐 이렇게 느낌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좀 어떠셨나요? 아 저 오늘 말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진짜 많이 했어요. 아, 네, 네, 진짜. 아, 그 저한테 이렇게 말 많이 그, 할 기회를 주신 아우 그, 딴지 팟캐스트 아, 그 여러분들께 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지금 막 네. 목이 메였네요. 좀 감동을 아, 네. 해가지고. 네. 네. 아 오늘 어쩌면 최고의 순간 중 하나일지도 아, 모르겠습니다. 네. 내가 두 시간 내내 너클블러스 중 가운데 손가락에 이런 거 계세요. 아, 말 안 시키면 안 된다고. 쳐다보지 못해. 쳐다보지 못하겠어요. 지금 손가락 계속 이렇게 돌리고 있어 이런 거. 그것도 중지를. 예, 중지를. 자 좋습니다. 우리 보컬 만주 씨는 오늘 아 그래도 목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네. 저희 일찍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또 좋은 아, 시간 해주셨는데 네, 어떠셨나요? 아 이 공기에 또 목을 적응하기 위해 좀 일찍 와서부터 있었는데 아 오늘 이렇게 즐겁게 대화 이끌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좀 지금 배가 고프기 때문에 네. 빨리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많이 저희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끝으로 뭐 밴드 네. 결성 그리고 네. 이제 뭐 앨범 발매 네. 뭐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로운 EP 준비까지 어떻게 보면 팀을 중심에서 네. 이끌어 간다고 얘기 많이 하고 싶어하는 네, 예. 주장하고 있는 네, 주장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네 우리 리더 네. 최용수 씨는 오늘 어떠셨나요? 제가 예전에 조금 이제 알고 지냈었고 네, 이제 연락 가끔 주고받고 했었는데 네. 일단 제가 이제까지 그래도 방송으로 마야지는 않았지만 이거 이쪽 저쪽 몇 군데 출연을 해봤던 것 중에 가장 재밌는 방송 중에 하나예요. 아 네. 네, 정말 네. 가장 재밌었습니다. 위증 위증. 위증이 아니라 진짜야. 네. 내가 립서비스 이런 거 잘 안 하는 사람이야 내가. 자 그러면 네. 그 네. 위증의 아이콘. 네. 우리 유철민 PD가한테 네. 진행했던 네. 강원 황교익의 맛있는 라디오 아! 그러면 나가셨었죠. 그쵸, 그쵸. 그때는 뭐 분위기 안 좋았던 얘기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아, 그건 아니고 또 아, 사실 그때는 뭐냐면 네. 만주 씨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홍대에서 포지셔닝을 홍대 식신으로 포지셔닝 하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네. 만주 맞아요. 씨가 섭외가 된 거였는데 저희는 곁다리로 같이 간 거죠. 그냥 그래서 뭐 제가 데려가 준 거죠. 예, 네.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진 못해갖고 사실 그때 네. 만주 씨가 주로 제일 많이 말해요. 네. 예. 아무튼 뭐 재미. 아 저희도 뭐 재밌어요. 빡가는 PD 어떻게 보시나요? 역대 게스트 분들 중에 이거 티격태격. 네. 저희가 진행을 안 해도 네. 재밌는 이 파일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아, 제가 생각할 때 오늘 편집할 거 없습니다. 네. 아 진짜 통으로 내보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다음 녹음은 네. 녹음만 돌려놓고 네. 저랑 빡가는 PD 먼저 나가서 하자라고 계시고. 네 그러면 끝나면 예. 연락 주면 와서 네. 끊는 걸로 예.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만주 씨가 얼마 전에 이제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이제 그만뒀다는 그렇죠. 네. 비보. 네, 비보를 전해 주셨는데 비보. 그만큼 내년 한 해가 네. 좀 이제 만주 한 봉지 각 멤버들에게도 네. 좋은 어떤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네. 그런 바람을 저도 되게 하는 순간인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뭐 음악으로 사실 네. 상당히 좋은 환경이지 않습니까? 음악에만 네.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멤버들과 함께. 네. 그렇죠. 네. 네. 열심히 해. 네. 네. 아무튼 저는 저도 이제 공연을 보진 못했습니다만 네. 이런 관계나 이런 서로에 대한 태도들이 아마 공연에서도 네. 좋은 이렇게 모습으로 네. 우리 관객분들이나 팬분들에게 네. 다가가지 않을까. 그래서 네. 아마 그 그린 플러그 대해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네. 막 이 뭐지? 야, 쟤는 재미 음악이 재밌네, 네. 즐겁네. 뭐 이런 느낌으로 막 이렇게 모이셔서 같이 이제 흥얼도 거려보고 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이달의 뮤지션에 선정된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자 끝으로 뭐 한 곡 더 들어봐야 되겠죠. 예. 네, 그 오늘 원래는 막 끝곡은 이제 만주 씨의 직자 진짜 생 목소리로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오늘 예. 불의 일격을 성대 쪽에 예. 당했기 네.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민 농객님께서 우리 예. 만주 한 봉지 그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 곡 한번 들어보시면 저의 매력 예. 느끼실 수 있을 거다. 네. 이런 곡 하나 이제 끝으로 하나. 말씀 좀 해주시죠. 또 가운데 손가락 들어보시죠. 네. 말을 걸릴 때마다 명확하게 들어주세요. 네, 그 가운데 손가락이 좀 구부러질만도 한데 매우 꼿꼿하게 곡선 직선으로 네. 매우 수중하게 네, 서 있습니다. 아, 저는
뭐지? 사실 저희가 공연 때 잘 안 하는 곡이 있어요. 그 EP 앨범에 이제 수록된 곡인데 이 곡은 저희 유일한 영어 노래예요. 아. 영어 곡이고 저는 이제 뭐 공연 때 이제 많이 해보고 싶은데 이제 지금까지 기회가 없어가지고 이제 제가 거절했죠. 네, 그래서 많이 이제 들어보실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이 곡을 한번 추천해봅니다. 네, 헝그리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께 만주 한 봉지 헝그리 우리 한준희 씨가 강력 추천하는 네. 곡 헝그리 한번 듣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아, 뭐 내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도 뭐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고 내년 정말 그 만주 한 봉지에 있어서 그 EP도 아주 했으면 좋겠고 네. 참고로 이제 EP가 새로 나오면 저희 음원 딴지뮤직에서도 이제 판매를 하게 될 텐데 네. 저 음원 사실 그 뮤지션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네. 부조리하잖아요. 그 과정 자체가 많이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네. 이번에 아델도 네. 이제 아델. 네. 아델도 정가로만 판매를 해요. 아~ 네. 그렇게 판매를 하고 스트리밍 안 하고 아~ 그래서 앨범이 오히려 또 많이 팔리기도 하고 예. 음원에서도 아마 제법 수익을 올렸겠죠. 그래서 아, 예. 저는 뭐 딴지뮤직 좀 시스템이 좀 예. 복잡하고 네. 살짝 다른 타사의 음원 서비스도 좀 구리더라도 구리진 않은데 네. 아, 그런 측면에서 좀 예. 아쉬운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예. 뮤션들을 위해서 돌아간다는 예. 생각으로 아마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는 만주 한봉지의 정규 앨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새롭게 나올 EP까지도 예. 네. 딴지뮤직을 통해서 예.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밴드를 대표해서 네. 만주 한 봉지의 만주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만주 씨의 네. 인사 듣고 저희 이제 끝에 한준 씨가 추천해 주신 강력 추천곡 네. 헝그리 들으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이제 곧 2016년 병신년이 다가오는데요. 네, 병신년에도 한국말 너무 잘하시네요. 네, 병신년에도 네. 저희 만주 한 봉지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하이피델리티도 많이 들어주시고 네. 내년엔 저희한테 아주 결정적인 네. 내년이 저희의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 같은데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 EP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두 번째 이달의 뮤지션으로 선정된 만주 한 봉지 함께했습니다. 진행에는 너클볼로 제 옆에는 빠까는 PD 그리고 아우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되겠어요. 아 예. 네, 즐겁게 네 즐겁게 이야기해 주신 만주 한 봉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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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얼른 가시죠.